기독교도 이거를 성경에 이 카르마 공식이 선명하게 써 있는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도요. 카르마 공식 뿌린 대로 받으리라 선명하게 써놨는데 그 부분 볼 때는요. 눈이 흐릿해지시는지 안 그냥 대충 읽어요. 그다음 뭐만 읽으냐면 믿으면 이루어진다. 계속 그 구절만 읽어요. 뿌린 대로 받으리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쓱 지나갑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옳은 말이지. 내 믿으면 이루어진다. 아, 이 진리를 찾았다. 복음의 소식을 얻었다. 죄를 져도 죄값 안 받는다. 그런 구절만 자꾸 찾는다고요. 죄인도 하느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구절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절도 힘내라고 하는 말이니까 좋아요. 근데 거기서 힘을 냈으면 뿌린 대로 받으리라는 그것도 지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그럼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선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래 봐라. 하느님이 이뻐하실 것 같냐? 하느님은 그런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제 이 지경까지 가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봐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업을 한다고 이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믿는 사람, 아버지하고 매달리는 사람 제일 이뻐한다는 식으로 지도해요. 성경에 그 구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어느 한 부분의 얘기지 전체 스토리는 항상 구약부터 신약까지 뿌린 대로 받으리라가 아주 기본 공식입니다. 불교도 똑같고 유교도 똑같아요. 유교 옛날에 석경에 보시면요. 공자 맹자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석경이면 거기 탕고 은나라 때인데 은나라 창시자 그 왕이 탕왕이 은나라 세운 왕이 이 말을 해요. 천도는 복선화음이니 하늘의 도는 선에는 복을 주고 악에는 재앙을 주시는 그 하늘의 길이니 인간 세상에 그 하나라가 와 임금이 워낙 악정을 하니까 하늘이 나를 시켜서 지금 천도가 제대로 펴지게 악을 바로잡으라고 내가 나더러 혁명을 하라고 했다 하고 본인이 혁명한 그 명분을 댈 때도 그걸 대요. 천도는 하늘의 길은 선에는 복을 주고 악에는 음탕함에는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섰다. 그걸 천도를 이 땅에서 다시 구현하려고. 예수님 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내가 나섰다. 이렇게 그게 일종의 쿠데타 명분인 거예요. 은나라 혁명했을 때 명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교의 근원이 다 나옵니다. 인과공식이 유교의 철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랑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종교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인과공식 안 믿는 성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인과공식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영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인 것처럼 또 포장돼서 이런 사이비 영성이 돌아요. 제가 아주 대놓고 사이비 영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 찾지 마시고 가족한테 잘하시면요 뭔가 떨어져요. 좋은 공덕이 가족한테 잘하시고 그날 하루하루 보는 사람한테 잘하시고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업을 계속 지으시면 카르마가 바뀌고 운이 바뀌고 복이 올 텐데 이거보다는 한 방에 뭔가 우주로부터 뭔가 끌어올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